예, 안녕하세요. 인준호의 현장 취재입니다. 오늘은 가수 알렉사 아메리칸 송 콘테스트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한강진영 블루스퀘어에서 알렉사를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자, 사전에 화이트 밸런스 잠깐 잡으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이 장소가 생소해서 처음 와보는 장소라서요. 자, 케이팝 아티스트로서 유일하게 미국 MBC 방송 아메리칸 송 콘테스트에 출연해서 우승을 차지한 알렉사 씨의 기자간담회 참석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 진행을 맡은 MC 아들입니다. 오늘 전화를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아메리칸 송 콘테스트 하이라이트 영상을 시작으로 오늘 행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오늘 주인공 알렉사 씨 나와주세요. 둘, 셋, 넷. 아, 너무 멋있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알렉사의 손수가 대표님 비디대문의 김준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렉사입니다. 네, 아까 우리 MC 말씀대로 제가 진짜 미국에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머릿속에서 한국어를 좀 복잡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뭐 틀리는 말씀 이상한 거 나오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단한 오디션에서 우승을 하게 되셨는데 일단 참가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볼까요? 네, 이 American Song Contest는 원래 약간 유럽 쪽으로 올림픽 같은 노래 곡 콘테스트라서 K-pop 아티스트, K-pop 대표로서 나올 수 있게 되어서 약간 무대에 설 수 있는 계획을 생겼으니까 약간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우승 소감부터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약간 리얼리 실감이 안 났어요. 아직 제가 이 장소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옆에 이 배너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 보고 저기 약간 꿈 같았어요. 지금 정말로 약간 It super felt like a dream. It just doesn't seem like it happened. It seems unreal. 네, 그 순간에서 지금도 사실은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이제 저에게 감격적인 순간이었고 영원히 잊지 못하는 어떤 저에게도 또 우리 모든 저희 지금 레이블 저희 스태프들에게도 좋은 어떤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해요. 여러분께서 활동을 어떻게 하시고 또 미국에서도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 그 계획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지금 아직 한국에서 약간 원더랜드 활동 너무 열심히 준비 중인데요. 약간 다양한 모습, 다양한 무대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테니 앞으로 좀 예쁘게 지켜봐주세요.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우리 활동 계획 몇 개 준비 중이라서 약간 팬분들이 직접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먼저 감사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 American Song Contest에서 그 MC 해주시는 분들이 Kelly Clarkson과 Snoop Dogg 선배님이었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실제로 볼 때는 약간 와 진짜 실감이요?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Kelly Clarkson 선배님 너무 존경했어요. 그리고 Snoop Dogg 선배는 완전 아이콘 레전드라서 직접 눈으로 봤을 때는 와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키가 엄청 커요. 너무 커요. 190cm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폴사이라는 도시에서 자랐는데요. 거기서 약간 아시안 사람들이 졸라 없었는데 그래서 힘든 점보다 약간 힘든 점 별로 없었는데
근데 가끔씩 뭐 인종차별 같은 거 있었는데 근데 너무 심하지 않았어요. 너무 심하지 않았어요. 반갑습니다. IMDC 이호영이고요. 알렉사 씨한테 평소에 좀 음악적 영감을 주는 롤모델 아티스트 있는지 궁금하고 덧붙여서 혹시 한국 아티스트 중에 좋아하는 아티스트 있는지 이호랑 같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뭐 한국 가수들 중에서 제가 롤모델 딱 두 명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현아 선배님이고요. 그리고 현아 선배님 솔로로 나오셨을 때는 그 노래 Change였잖아요. 그 노래는 저의 첫 번째로 배운 안무였으니까. 그리고 작년에 약간 너무 좋은 운 통해서 덕분에 우리 실제로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같이 틱톡 찍고 아직까지 가끔씩 연락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두 번째 롤모델 같은 아티스트는 샤이니의 태민 선배님이에요. 왜냐면 제가 K-POP을 처음 알게 됐을 때는 2008년이잖아요. 그때는 샤이니 선배님 데뷔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뭐 노래 아니면 앨범 나오자마자 바로 뭐 하고 뭐 안무들도 배우고 무대 매너도 배우고 왜냐면은 태민 선배님은 무대 하실 때는 춤을 엄청 잘 추시고 노래도 잘 부르시고 그냥 눈을 뗄 수 없는 무대 하셔서 그런 뭐 퍼포머 그런 아티스트 되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알렉사 씨 개인적으로 앞으로 하고 싶은 음악이나 비주얼적인 컨셉 같은 건 있어요? 글쎄요? 제가 항상 뭐 다른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 아티스트라서 항상 다른 장르, 다른 컨셉 그냥 항상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근데 약간 다음 앨범, 다음 노래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번 완전 뭐 어두운 dark 좀 으스스한 컨셉으로 했으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말씀 안 해드리겠습니다. 약간 음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언어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뭐 저스틴 비버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가수들이 여기 한국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언어를 없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음악을 K-POP인지 팝인지 어떤 장르인지 그냥 그렇게 안 생각하시면 그냥 음악을 즐기게 언어를 초월하는 그런 음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좀 기사를 많이 써주시고 우리 알렉사랑 지비 레이버즈 이후로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우리 통역사님, 대표님, 알렉사 씨, 무대 옆으로 이동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보시죠. 고맙습니다.